관전평 듣겠습니다. 아, 대성 씨 많이 내려놓으셨죠? 예, 그 내려놓은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. 내려놓으시니까 훨씬 더 그 전달력이 풍부해졌어요, 대성 씨. 그리고 본인이 노래에 심취하고 있는 게 막 느껴졌어요, 화면으로. 되게 감동이었어요. 저도 보면서 감동이었고, 마지막에 그 눈가에 촉촉하게 맺혀진 느낌도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줬어요. 대성 씨의 장점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예, 저번 1라운드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한순간에 다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.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. 그리고 제가 감히 그 우리 조현일님을 심사하기는 어렵습니다. 제가 워낙 뭐 파트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, 다만 그냥 들은 느낌은 아주 거대한 무대에서 큰 공연 하나를 본 듯한 느낌으로 그 무게감이 확 느껴졌습니다. 두 분의 무대 감동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그럼 테너 이재현 교수님 말씀을 네. 귀담아 듣겠습니다. 최재성 씨는 제가 지난번에 좀 혹평을 해서 내려놓으신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근데 정말 좋았고요. 아, 감동했습니다. 고맙소 할 때 진짜 진짜 소름이 진짜 돋을 정도로 좋은 소름. 아, 그래서 진짜 트로트계의 권상우라고 본인을 소개하셔서 뭐라 그러려고 했는데 자격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진짜 좋았고요. 정말 이렇게 레퍼토리만 잘 정하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트로트계의 황태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생각해 보고요. 조현일 씨는 진짜 브라보고요. 네, 그리고 이 곡이 테너가 부를 때는 어려운 음역이 아닌데 바리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음역인데 이렇게 소화할 수 있었다는 거는 진짜 발성이 완벽하고, 또 조현일 씨는 이미 오페라 가수로서 상당히 이름을 명성이 있는 성악가인데 아무래도 그 다른 분야에도 도전해보고 싶어서 나온 것 같은데요. 한 가지 그래도 제가 선배니까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이 곡은 뮤지컬에서 돈키호테가 할아버지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뮤지컬 배우들 특히 조승우 씨 보면은 이렇게 할아버지 연기를 하면서 이 곡을 할아버지인데 힘있게 부르는데, 좀 다른 뮤지컬 배우들은 할아버지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노래할 땐 젊은이가 되거든요. 근데 약간 젊음이 느껴져서 그게 좀 아쉬웠고, 근데 그런 것만 조금 더 오페라 하듯이, 오페라에서 아리아를 부르셨다면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더 사전 배경 그런 걸 좀 더 공부하시고 하셨으면은 더 좋으실 뻔했습니다. 그러나 굉장히 좋았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진미령 씨 발표해 주세요. 저는 모타오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열 씨한테 넘기겠습니다. 네, 제가 일단 짊어지고 가겠습니다. 두 분이 워낙 잘하셔서 시청자분들도 우열을 가리실 수 없으실 거예요. 지금 시청자분들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누가 노래를 잘한다의 느낌이 아닌 것 같고요. 뭐 여기서 꼭 그 심사의 기준으로 살짝 다시 돌아가 보자면 심사위원들 평가단이 아주 조금의 차이로 감동을 받은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 감동이었지만 그 무게의 저울이 먼지 티끌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건 떨어진 게 아니다.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. 또 패자부활전은 아시겠지만 있습니다. 자, 너무너무 심사숙고했습니다. 최대성 씨 축하드립니다. 예. 아, 네, 최재성 씨 축하합니다. 여기도 축하합니다. 예, 떨어진 게 아닙니다. 정말 잘하셨습니다.